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업의 가치가, 밸류가 요렇게 올라가요, 요렇게.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 봅시다. 근데 기업의 주가는 이제 여기서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이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요만큼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기대감과 여러 가지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만큼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고평가 저평가를 왔다 갔다 해요, 밸류에서. 근데 지금 워낙 업황이 좋고 2차전지에 대한 이슈가 좋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를 자 보세요. 에코프로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65만 8천원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2020년도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2020년도 주가가 한 3만원 정도 했습니다. 3만원. 그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8,500입니다. 8,500. 그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65만원 잡을게요. 65. 8,500이 얼마로 바뀌어야 될까요? 자, 17조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7조. 17조 맞죠? 18조가.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얼마 나옵니까? 5조 나오죠, 5조. 5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대로 하면은 18조가 나와야 이 기업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되는데 지금 5조 나왔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3만원 할때 당기 순이익이 500억이 나왔습니다. 3만원 할 때. 그죠? 근데 주가가 지금 65만원 하죠. 그럼 지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2200억 나왔습니다. 뭐한 3000억 나온다 봅시다. 이번에 또좀 올랐을 수 있으니 3000억 나온다 봅시다. 그럼 몇 배입니까? 6배죠. 당기 순이익은 6배가 올랐다 봅시다. 주가는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6배 올랐는데 주가는 20배가 올랐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매출액도 한 6배 올랐습니다. 매출액도 6배 올랐는데 주가는 2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 뭐 한참 꿈을 먹고 있어갖고 에코프로비엠의 기업적 가치는 요만큼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이만큼 오른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실적은 요만큼 올랐는데 지금 주가는 이만큼 올랐다니까요. 이걸 내가 들어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죠. 더 간다 하더라도.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5분 분기에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캐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만큼 폭발적인 매출액 상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서 곧 중국에서 곧또 중국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나오는 뭐 저가형 이게 좀 이런 걸좀 생산하지 않을까. 돈 되는 건다 하잖아요, 중국이. 잘 뺏기잖아요.